조류가 살려면 조류가 먹을 수 있는 먹이원이 필요한다든지 그렇게 해당 동물마다 원하는 생태력 환경이 다르죠. 그래서 종에 따른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. 이 물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겠죠? 아까 보셨죠? 잡으셔서 공간이 넓게 공간이 필요하겠죠. 문신처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 안에 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김경석 교수님의 수업의 좋은 점은 일단은 되게 설명을 재밌게 해주세요. 다른 학생들이 졸지 않도록, 잠을 자지 않도록 수업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수업도 되게 재밌게 해주시고 다음 수업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교수님. 사랑합니다.